안녕하십니까. 스바 천기도 천일법문 제 95회차 서일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아미타 불공기도 겁을 보소청진은 유치에 대해 살펴봤고, 오늘은 여러분들 법요집 455페이지 지난 시간에 애은 유치와 청사 향화청에 대해 살펴보는데, 여러분들 힘드셔도 법요집 꼭 소장하고 계셔야 돼요. 이거는 종단 종파가 없어요. 우리나라 각 종단에서 옛날부터 내려오는 기도법이고요. 이 뜻에 대해서 해설해 놓은 촉은 아직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최초로 제가 해설을 해놨고, 또 불공기도 하는 뜻이 뭔지를 확실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가지고 계셔야 돼요. 자, 유치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서바시기 대한민국 어느 사청정 수월도량우나 금차 지극지정성 공양발언지자 아보치 서바시기 대한민국 모모사청정 수월도량에서 지극정성 공양훌리웃고 발언하는 제자는 어느 부채이며이 헌설법연 정찬공양 극락도사미 답을 좌후 부처 양대보살 운군작법 항기묘원자 우복이설 우두지명향 정옹이비수지지체수미건성 가민왕 표일심 선진사음천 흐름으로 청성의린 법의 자리 마련하여 최선 다해 공양들을 올리오니 극락으로 인도하는 하미타불 좌우 부처 관세음과 대세지는 은근하게 법의 향기 전하시고 묘한 진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측으로 엎드려서 소의 머리 차의 향기 맞는 듯이 조심스레 미묘 공양 올리오니 부족함은 있사오나 정성들을 생각하여 이 자리에 강림하여 주시기를 일심으로 거듭 세 번 청하옵니다. 다음은 환갑이나 진갑, 결혼식 등의 행사에서 몇 석의 자리를 잡아야 하는가를 알아야 하듯이 공양을 대접하고자 하는 초청의 대상과 숫자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청사인데요. 너무 자금 몸상 회화 백억 찰중 빼공 명호 선전 노봉 산상 광유처처 무불 섭생 영화 중중 유연계도 야교 삼심극비 심념 공성 접향 구련 영사 오탁 대성 자부 아미타부 가르침에 귀하오며 지극정성한 마음으로 받들어 청하옵니다. 작은 광을 장엄하여 백억 세계 비추시고 백억
같은 밝은 빛이 오봉산을 돌고 돌아 곳곳마다 광명으로 모든 중생 인도와 깊고 깊은 인연지어 삼독심을 이기는 자 피안으로 지도하며 심념공도 기룬 중생연화대로 인도하여 오타각세 벗게 하는 자비로운 대성자미타 부처님이시여. 모든 존재하는 현상은요, 꿈이나 환상, 또 물거품 그림자와 같고, 또한 아침 이슬 번개불과 같으니 마땅 이와 같이 관할지어다. 세상의 모든 형상으로 보여지는 상이 허망한 것이고, 모든 상이 상이 아닌 줄 알면 바로 열애를 볼게 될 것이니라 라고 해 있는데, 그 이치를 잘 아시고요. 다음은 아미타 부처님이 오시는 길목을 꽃 과 향으로 깨끗하게 단장하는 환영 행사로서요. 향을 태우거나 꽃을 뿌리거나 꽃다발을 증정하는 향화청인데요. 오늘은 공양 올리는 이유인 유치, 공양 올리는 대상과 숫자에 대한 청사, 또 부처님 오시는 길목에 꽃과 향을 환영하는 향화청, 모든 상이 상이 아니라는 이치를 터득하시 기원 드리면서요. 스바 천일기도 천일보문제 95회차 서기를 보겠습니다.